마침내 단둘이 서재에 있게 된 히틀러와 체인벌린. 갑자기 히틀러는 광분하며 체인벌린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계대전을 치를 각오가 이미 돼 있습니다. 1938년 유럽 대륙에는 점점 더 전쟁의 검은 구름과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1933년 집권한 히틀러는 1차 대전에 패배하여 굴욕을 당해왔던 조국 독일의 서름을 씻기 위해 게르만족의 통합을 내세우게 됩니다. 1938년 3월 13일 그 첫 순서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이 많이 산다는 이유를 들어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습니다. 이것은 2년 전인 1936년 독일 오스트리아 협정에서 오스트리아의 독립을 보장하겠다고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첫 제물로 오스트리아가 히틀러에게 넘어갔지만 영국 수상 체인벌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에 실망했지만 어떤 유혈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난 안도한다. 점점 힘을 키워가며 1차 대전의 족쇄인 베르사유 조약 체결하는 기존의 판 자체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히틀러. 당시 유럽의 양대 강국은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백계사단을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좌우 갈등으로 정정이 불안했고 중요한 전략적 결단을 내릴 리더십이 윗대가리에는 없었습니다. 대서양 너머 미국은 고립주의를 고집하고 있었고 소련은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영국 수상 체인벌린 혼자서 강해지는 히틀러에 맞서야 했고 위기를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두 번째로 체코슬로바키아 주테텐란트를 요구합니다. 유럽은 다시 전쟁 위기라는 검은 구름과 폭풍우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당시 체코슬로바키아의 주테텐란트 지방에는 300만에 이르는 독일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1차 대전 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고 국경선이 새로 그어지면서 그들은 강제로 체코로 편입된 것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이민족인 이들을 억압했는데 히틀러는 이를 명분으로 삼아 주테텐란트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히틀러는 체코에게 너네들이 10월 1일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무력으로 응징하겠다 라며 데드라인까지 정해 체코 정부를 협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체코 정부도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며 히틀러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이로써 이번에는 진짜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위기 상황이 조성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영국의 수상 체인벌린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유화 정책을 했다고 비난받는 불쌍한 체인벌린. 그는 왜 히틀러를 달래러 70살 나이에 독일 뮌헨까지 날아갔을까요? 체인벌린, 그는 사업가 출신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속은 바보라고 비판받아 온 체인벌린에게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체인벌린은 무조건적인 유화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재무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영국의 공군력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배틀 오브 브리튼이 벌어졌을 때 영국이 독일 루프트바페의 맹공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페인 내전 당시 게르니카에서 벌어진 독일 공군의 위력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영국은 아직 대공황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독일을 능가할 만한 군사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영국은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절대 체인벌린은 바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1938년 시점에서 남의 나라인 체코를 위해 전쟁까지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 시민들의 70% 이상이 히틀러에 대한 유화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히틀러를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 당시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1938년 9월 15일 체인벌린은 히틀러를 만나 담판을 짓기 위해 뮌헨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쯤 돼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938년 9월 15일 영국 수상 체인벌린이 히틀러를 만나러 날아간 그날까지 세계의 그 어느 정상도 히틀러라는 남자를 직접 만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사실입니다.
바야흐로 히틀러라는 인물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직전이고 그가 총통이 된 지도 5년이나 지났는데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소련 지도자 스탈린도 그를 만난 적이 없었으며 다음에 수상이 되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도 히틀러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뮌헨 공항에 도착한 후 대기한 벤츠 승용차를 타고 히틀러의 별장 베르테스 가젠으로 간 체임벌린. 저녁 5시에 도착한 체임벌린에게 히틀러는 직접 마중을 나와 두 손을 붙잡고 공손하게 악수를 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나름 예의가 바른 사람이고 그리고 나를 존중하고 있고. 첫 만남의 순간에 체임벌린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체임벌린이 느낀 히틀러에 대한 첫 인상. 후에 그의 여동생 아이다 체임벌린에게 보낸 편지에서 히틀러에 대한 첫 인상에 관해 체임벌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틀러는 맨 머리로 나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빨간색 완장에 십자기장에 달린 카키색 포플린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가슴팍에는 철십자 훈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우리가 저녁에 입는 것 같은 검은색 바지에 에나멜 가죽 부츠 차림이었다. 머리카락은 검은색이 아니라 갈색이고 눈동자는 파란데 표정이 좀 무뚝뚝하고 특히 평온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한 구석이 없었다. 군중 속에 있으면 절대 알아보지 못할 십중팔구 페인트공이라고 생각할 법한 외모다. 그리고 그는 작은 목소리에 말수가 매우 적었다. 체인벌레는 히틀러가 광기에 사로잡힌 미친놈으로 예상하여 긴장하며 방문했던 것인데 막상 실제로 본 히틀러가 예의가 바르고 평범한 인상을 갖고 있자 안도하며 긴장을 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사와 환담이 끝나자 히틀러는 주변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낸 후 체임벌린을 위층 서재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오직 통역 한 명만 허용합니다. 마침내 단둘이 서재에 있게 된 히틀러와 체임벌린. 갑자기 히틀러는 광분하며 체임벌린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계대전을 치를 각오가 이미 돼 있습니다. 갑자기 기선을 잡힌 체임벌린은 얼굴이 빨개지며 놀라게 됩니다. 책상 위에 걸터앉아 팔짱을 낀 채 또 말합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세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나는 주테텐단트를 꼭 차지할 생각입니다. 그러자 체인벌레는 당황하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땅이 그게 전부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히틀러는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좋소. 이것이 바로 뮌헨 협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위기가 사라졌다고 믿은 체임벌린. 그는 측근들에게 히틀러를 본 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히틀러, 그는 참 남자답더라고. 진짜 상남자야.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뒤집을 거짓말쟁이는 아니었어. 체임벌린은 안도했습니다. 나의 선량한 동포 여러분, 나는 명예와 평화를 가지고 독일에서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라고 믿습니다. 1938년 9월 30일 체임벌린 영국 수상은 런던 다우닝가의 총리 관정 앞으로 몰려든 런던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독일 뮌헨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주테텐단트를 독일에 넘겨주고 돌아와 위기양양하게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체임벌린은 체코에게 주테텐단트를 넘겨주라고 윽박지릅니다. 체코 정부가 항의하자 체임벌린은 우리는 주테텐단트 때문에 히틀러와 전쟁할 마음은 없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히틀러는 자신을 믿어준 체임벌린의 뺨을 후회하게 됩니다. 주테텐단트를 차지하고 난 지 겨우 6개월 후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로 진군하여 체코 전체를 먹고만 것입니다. 그 순간 뮌헨 협정은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 후인 1939년 9월에는 폴란드를 침공하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1939년 9월 3일 체임벌린은 철저히 자신을 우롱한 히틀러를 향해 자신이 직접 독일의 선전포고로 하는 참담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결국 히틀러와의 전쟁을 피하고만 싶었고 독일의 허풍에 속아 독일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하여 전쟁을 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벌고 싶었던 체임벌린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려 들어가고 만 것이었습니다.